자, 여러분 지금 영상을 시작으로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만으로 남기자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4년째 되었을 때 우리 세월호 유족, 유가족 어머니들이 또 구성된 그 극단에서
연극을 하신다 하셔서 또 다시 모셔서 4주기 행사를 연극으로 대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올해도 행사가 있습니다. 정조조에서 하시는 생일 영화 상영을 4월 16일 생일 7시인가요? 네. 네, 7시에 보문 시네마 큐에서 세월호 보문 시네큐에서 예, 이제 영화 무료 상영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예, 가시면 우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화 상영으로 끝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사를 작게나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기까지는 또 작은 어떤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단원고 출신의 친구가 대학교 동국대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도 모셔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전개 방식은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기억식이니까 우리 하나하나씩 기억하면서 그때의 우리 경주 시민의 소회 그리고 또 그때의 기억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음료도 드시고요, 뭐 편안하게 이렇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부탁드립니다. 비는 마음을
자,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그 이번에 기업 영상 공모전에 진실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일이다,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받으신 요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저 앞쪽에 리본과 함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요거를 조금 계신 분들이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시민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그것들이 지금 이것은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만든 전단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를 보시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전면 재수사, 살인죄로 처벌. 세월호 참사는 해상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범죄. 살인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고 살인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고, 여러 가지 세월호에서 이 의혹으로 생각되었던 것들이 사실로 계속 확인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를 보시면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세월호 CCTV 저장장치 DVR을 조작하고 바꿔치기 합니까? 이제 밝혀야 할 것은 사실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왜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국정농단 적폐 세력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심판 처벌해야 합니다. 뒷장 한번 보실까요? 뒷장에 박근혜 7시간 기록 공개, 영원한 진상규명 방해꾼 자유한국당 해체. 자, 이 박근혜 7시간은 아직도 해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협의회에서 원하는 것,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필요한가? 읽어보시고요. 또 왜 전면 재수사인가? 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야 하는가? 국민의힘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과 전면 재수사를 이끌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서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40만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40만은 확실히 이제 넘었다고 하고요. 아직 못다 하신 분 아니면 가족에게 못다 하신 가족이 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이어갈게요. 우리 첫 번째 참사가 일어나고 가장 첫 번째 한 경주 시민의 행사가 있습니다. 자, 콘서트 영상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 첫 번째 영상은요.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아마 호성이 어머님, 아버님이셨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삭발 좀 하신 모습 보셨죠? 삭발 투쟁을 하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또 작가분 모시고 그리고 또 세월호를 기록하다? 책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지으신 작가님도 모시고 함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행사 치고는 아주 독특하게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경주시청의 시장님이 자땡당 설득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지만 북콘서트라는 것에 선뜻 이 홀을 내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자, 이 행사를 준비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께 잠깐 그 시민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진 찍고 계시는 이광춘. 뭐라 그래야 되죠? 이광춘 시민님 모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서 계시니까 모시고, 저는 이 세상에서 찾아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다리에 힘 풀리신 분이 앉아 계시면 돼요. 네, 다리에 힘 있으니까. 이거 준비할 때 잠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너무 오래됐나? 어제 것도 기억 안 나? 뭐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것 같아서 많이 또 쓰리네요. 마이크를 이렇게 빨리 줄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일주기를 앞두고였죠? 네, 일주기를 앞두고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노예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뒤로 무대에 입고 살았던 그랬던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가슴 아파서 이제 많이 울기도 했고 일주기가 또 다가오면서 무대에 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던 기억이 나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런데 무슨 노래를 근데 또 이제 일단은 뭐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정말 치질이도 못 불러서 마음이 좀 안 좋더군요. 안 좋았습니다. 여러 명이 뭐 같이 무대에 나왔는데 뭐 엄청 박자도 안 맞고 뭐 끝하고 뭐 예 대충 아시겠죠?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대한 기억들보다 하여튼 몇 년 동안 계속 싸웠었으니까 뭐 잘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슴에 새기는 단어들이 이제 자꾸 떠오르는데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저 마이크 내려놓으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단어, 문장, 그 다음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 두 문장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가장 좀 절실하게 안고 오는 문장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어른으로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게 힘이 되게 박수도 좀 쳐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 함께 이제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아마 공연을 했나 봐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역시 공연을 한 사람은 기억이 나나 봐요. 박자 안 맞았다니까 또 기억이 나기도 하고 자 다섯 번째
우리 그 다음에 이제 4월 16일이 도래했었죠. 1주기. 그때 우리 경주 시민 추모 대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갑자기 탁탁 끊기니까 네. 울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영상 요즘 고등학생님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보시면 이렇게 노란 리본들이 이렇게 많이 입구에 펄려겠죠. 그건 우리 처음 그 세월호 일어나고 우리 경제도 분향소를 차려서 한 달 동안 분향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노란 리본에 경주 시민 그리고 경주로 여행을 오시는 분, 경주로 나가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적어놓으신 그런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걸 놔두고 이제 그때 1주기 때 달았던 걸로 저기 2주기 때죠? 2주기 때 달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보니까 시민분들이 참 여러 공연들을 해주셨어요. 여러 공연을 해주셨고 또 전교조 선생님들의 공연들도 있었고 잠깐 보면 또 그 당시에 미수습자 어머니셨던 조은화, 은화 어머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화 어머니도 그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아이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고 그때 아마 전국을 다니시면서 여러 이렇게 활동,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셨었어요. 그때 경주도 와서 저희가 만나서 이야기를 미수습자에게도 신경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경주도 오셔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보면 공연을 하는 예쁜 꼬마 아이들이 있었죠. 아, 이제 꼬마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꼬마를 하면 화낼 수도 있는데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입니다. 사실은 그 드림아이 친구들이 그때 그 공연을 할 때 아주 극형식으로 또 친구들이 직접 지은 노래들을 부르면서 아주 관객들을 굉장히 감동스럽게 했는데요. 그 친구들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왜냐하면 친구들과 이야기는 왜냐하면 2주기 때만 우리 친구들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연을 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선보였기 때문에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2주기 하면서 우리 2주기 그 행사 총괄 담당을 했었던 김은영 시민께 잠깐 그때 우리 어땠었는지 또 그때 마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예. 그때 제가 총괄을 했었군요. 그때가 사실은 선거 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국회의원에 이제 뽑기 위한 선거 기간이었고 지역에 좀 좋은 일꾼 뽑아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그 4.16을 이번에도 지나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선거 기간 동안 좀 같이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행진만 하고 북콘서트 형식의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행사였다면 2주기 행사는 지역에서 같이 4.16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일반 이렇게 주부 모임까지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그 무대를 문화재로 꾸린 이제 첫 번째 경주 지역에서 기억 문화재로 만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리코더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풍을 치시는 또 북 동아리 운영하시는 주부 모임 여기에서도 그날 그 오픈을 이렇게 무대를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저희 그 박경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드림아이 합창단에서는 직접 그 작사 작곡 전체 무대를 그 배경까지 계속 극 하나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늦은 시간까지 저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그런 공연까지 올려주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또 같이 함께 하고자 뜻을 내주셨고 또 시간을 내주셨고 또 그런 자리를 또 제가 또 맡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쭉 제가 이 노트북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인연으로 우리 갑자기 이 행사도 갑자기 마련된 건 이 두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겠냐 아니 하면서 만든 갑작스러운 오늘 행사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하면서 막 무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큰 뭐 배를 만들었다가 배가 서지 않아가지고 다시 버리고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좀 감정도 언짢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예, 기억들이 예, 나네요. 자, 분위기를 조금 2017년 이제 행사로 1년을 팍 뛰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소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소희 엄마 그때 약간 임신했었었나? 2017년에 제가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아닌가? 예. 소희 엄마 배불렀을 때 이제 같이 제가 차를 픽업을 해서 갔는데 우리 소희가 저렇게 컸군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2017년 3주기 행사 이건 좀 부탁드립니다. 3주년 어떤 거예요? 저희 3주년 영상이 없습니다. 3주기 영상이 없어요? 근로자 국회장에서 네. 네, 그 방으로 가서 아, 그 공연 영상이 그 없어요? 공연이 아니고 그때 아, 그 전체적으로 저기 편집된 게 없군요. 다른 거 하나 다른 거 하나 예. 아무거나 보면 되죠. 안 봤던 걸로 부탁드립니다. 봤던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함으로 도보행진했던 사진이네요. 2017년 영상이네요. 장현대세 노래하고 계시고 네, 우리 드림아이 합창단 늘요 좋은 공연 해주셨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큰 배를
그 처음에 금요일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배가 배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 배에 우리가 304개의 꽃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304개의 꽃을 만들어주셨고 또 아니 미리 부탁 안 했네 만들어주셨고 저와 팽목항을 함께 걸으면서 예, 발에 물집이 잡혔던 분을 잠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혜인이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혜인입니다. 아까 저 화면 보면서 제가 그 뒤에서 그 얘기했어요. 아, 5년 지났는데 다른 거는 다 가물가물하는데 팽목 같은 그 기억은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다 기억이 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저희가 그 무박 3일로 갔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가서 저녁까지 그 유가족들이랑 걷고 팽목 도착했을 때 그때가 저희가 늦겨울 봄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짝이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착했을 때 거기 분향소가 어느 정도 출근되고 남아있던 분들이 떡국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떡국을 준비했는데 저희가 그걸 먹는데도 이게 먹는 게 아니었던 기억도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어느 기사를 보다가 그 팽목항 주변으로 그 마을을 12km에서 둘레길을 만들었더라고요. 기억의 길로, 치유의 길로 만들었는데 오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그 길을 한번 다시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 그때의 그 감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진 뒤에 저희가 좀 그 풍경들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팽목이. 예, 그 꽃은 그냥 팁입니다. 저희 딸이랑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데 준비를 할 게 없었어요. 근데 그냥 있기는 또 그렇고 예. 그래서 딸이랑 그냥 종이꽃을 304송이 만들었던 그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슬아 양이랑 언니가 이제 서혜 선생님이 함께 이제 304송이 이 304송이가 우리 종이배 304개 적어본 적 있죠?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그게 작은 개수가 아닙니다. 그거 적으면서 304송이의 꽃을 보면서 또 304개의 배를 보면서 이게 이만큼 많았었나? 하는 생각, 그런 실감을 이만큼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었나? 이런 실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주기 행사까지 봤으니까 우리 드림아이 우리 총감독님 우리 송경호 목사님 모시고 그동안 계속 우리 세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서 공연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또 자랐고 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송경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라고 소개돼야 목사라고 성경 목사입니다. 실은 저희는 2015년부터 계속 문화제를 했었거든요. 2015년은 저희 센터 아이들끼리 센터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노래를 만들면서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다.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경주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장소를 대여하고 저희끼리 2015년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유가족들에게 만든 노래 약속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상징적으로 41만 6천원을 모금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매년 이제 경주의 시민들과 함께 계속 세월호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들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올해도 원래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이 4월달이 다가오면 저한테 묻거든요. 올해는 안 하냐고. 애들이 물었는데 제가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작은 기억식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작년 말에 저희 작은 누나를 천국에 보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겼는데, 가족은 소중한 게 아니라 가족은 전부다. 그래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떠나갈 사람인 걸 알고 떠나보냈는데도 죄책감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를 추모한다는 게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일인가를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작은 기억식 한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공연하자는 말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 왔을 때도 올해는 공연을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도 했었고, 우선 이렇게 제가 좀 고갈돼서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만들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근데 여기 오니까 또 재스럽네. 저희가 만든 노래 가사 중에 가사에 아이들이 꼭꼭 기억할게요 어른들보다 더 오래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기억하는 시간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길 거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사람을 좀 더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너희들도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월호를 진짜 추모하는 건 그런 어른이 되어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제 자리에서 제가 같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월호하고 인연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 아이들이 대부분 노란 밴드 타고 다니고 가방에도 다 배지를 거의 달고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평생 누군가를 추모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추모의 행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조금이나마 아픔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어른으로 늙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 뭔가 우리가 그동안 했는데 우리 하람이 한번 얘기 대표적으로, 예, 우리 드림아이 합창단 제일 큰 오빠입니다. 박수. 아까 꼬마라고 소개를 했는데 변성기든 목소리든 꼬마가 있는데, 저희가 원래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진짜 우리끼리 하려고 했었는데, 책을 읽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때까지 잘 이룰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막 어른들처럼 청원을 신청하고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노래 부르고 또 기억하고, 저 이거 세월호 팔찌 이거 14년도부터 14년선 이 24시간 맨날 끼고 있는 건데, 이게 제 평생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명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아시냐고. 심장에 총알이 박혔을 때, 아니면 냉독 수프를 먹었을 때, 아니면 뭐였지? 그래서 언제 죽냐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대사가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가 가장 잊혀졌을 때 진짜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원피스 대사입니다. 만화 원피스.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진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빠한테 차에서 어느 날 말했었는데, 제가 저는 살면서 세계에 꼭 이름을 남기고 싶고 싶다고 잊혀지지 않고 싶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꼭 계속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원피스 뭔지 아시죠? 만화영화. 만화영화입니다. 네. 아까 하나님이 했던 말 중에 그 평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 우리 2014년에 그 일이 있고 그 자리에 항상 내가 함께 했다는 사실, 그리고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는 그 사실은 아마 우리 드림하이 친구들 가슴속에 평생 남아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금 2017년 말인가 2018년 초인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여기서 작은 그 북 콘서트를 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김탁환 작가님의 거짓말이다. 얘기 거짓말이다는 우리 잠수사 얼마 전에 생각했는데 금방 까먹어요.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하면서 잠수사들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이 물속에서 아이를 안아서 포옹하여 건져 올리던 그런 잠수사의 이야기를 담은 그 소설을 쓰시고, 사회파 소설인데요. 그런 사회적인 사실들을 계속 쓰는 걸 사회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파 소설을 쓰시는 김탁환 작가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북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마 경주시민 100분이 넘는, 100분 맞죠? 제 추정입니다. 어쨌든 이 바깥까지 이렇게 줄 이어서 앉아서 함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추모를 해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이제 2018년이 되면서, 우리 2017년 행사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3년이 탈상하자. 우리 탈상하고 이제 우리 행사 이제 그만하자. 라고 이제 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2018년에 우리 세월호 극단, 노란 리본 극단 어머니들이 이제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라는 그런 작품을 들고 공연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경주에서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상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연은 처음에 한영선 선생님의 부탁으로, 선생님의 제안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저한테 인상 쓰셨는데 나와주세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저거 와, 센스. 안녕하세요. 삼례중학교 교사 한영선입니다. 저는 교실에서만 말을 잘해요. 이런 자리에 오면 생각하는 것도 깜깜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그 사주기 얘기할 때마다 자꾸 나 쪽을 쳐다보길래 조금 불안했어요. 저는 2014년에 중3 아이들을 이제 담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사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그 수업하고 나왔을 때 그 사고 났던 그 보도를 보고 교무실에서 술렁이던 것과
그리고 또 그 한 시간 더 갔다 오니까 이제 저는 구조됐다고 이제 안심하던 그 장면과, 그리고 또 한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쨌든 그 충격이었던 그 날을 잊지를 못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수업을 들어갔는데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이제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 그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애들한테 그 앞에 있는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어쨌든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그때 진짜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제가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했나라는 그 죄책감에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그해부터 학교에서 그때는 좀 이렇게 세월호 리본을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금기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 말라고도 내려왔었고 그때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이제 학교에서도 세분들을 하고 몇 분들이서 만들어서 나누고는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근근히 이제 이렇게 지내오다가 작년에는 사실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한해 쉬었어요. 이게 휴직을 하고 쉬면서 쉬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를.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한해 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는 게 정말 나는 행복하구나,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감사하면서, 다른 아이들도 어른들도 휴식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3주기 하고 쉬고 싶었던 이 회원들을 또 제가 자극해서 그냥 갈 수는 없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조금 십시일반 모아서 차비 정도 드리고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왔다 가시고 난 뒤에 굉장히 고맙다고, 이제 경주에서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유가족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는 제가 고 지나고 나서 세월호 4.16 재단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4.16 재단을 만들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4.16 재단에서 이제 아이들의 안전과 앞으로의 어떤 장학제도와 장학제도 합쳐진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재단 어떻게 시작하는 사무실 개업식 하는 날 안산을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 작년에 이 노란 리본을 오신 연극하신 분이 만들어가고 직접 손으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갔더니 고맙다고, 아니 잊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다가줘서 고맙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 왔을 때 그때 환영해주고 잘 들어주고 노래 불러주고 했던 것들을 너무 고맙게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때 제가 대신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같이 해줘서 고맙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인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제 추모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이제 묵념도 하고 하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내려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냥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하고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지 이게 아이들 앞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리본 나누고 기억하고 이렇게 또 서명하고까지 밝혀질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학교 현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2015년인가? 15년인가 16년인가? 제가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학부모 감독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 뒷모습만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들은 25명에서 28명쯤 됐어요. 어떤 한 반은 거의 아이들이 한두 명
남 빼고는 전부 다 이렇게 희생이 됐던 반이 있었죠.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몸살이 쳐지더라고요. 예, 그런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영선 선생님 덕분에 그때 우리 이제 연극을 또 이렇게 올렸고, 연극하면서 모금한다고 사실 사람들도 고생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금에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또 모금을 해주었고 공연도 또 해줬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손을 잡아줬던 거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이제 행사를 했었고, 이번 오늘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끼리 작은 행사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찰나에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 깜짝 놀라면서 눈이 갑자기 커지고 있는 우리 보현 친구. 우리 보현 친구는 지금 동국대 학생입니다. 동국대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그 당시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안산중학교 안산단원중학교 중학생이었습니다. 원곡중학교 학생이었고요. 예. 그럼 잠깐만요. 조금 나와주세요. 예, 오늘 보현 양 언니, 보영 언니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보현 양하고 보현, 예, 여기 좀 같이 앉아주시면, 예, 예, 같이 여기, 일단 자리 이렇게 딱 마련해놨습니다. 남자친구는, 하고 나오려면 나오죠. 여기서 사람, 예, 남자친구도 같은 그, 다, 안산, 아. 아, 그렇구나. 예. 남자친구 여기 앉아야 돼요. 예. 자. 아니, 지금 저한테, 저한테, 바꿔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보영 언니 조금 소개, 자기 그때 그 당시에 나이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보영 언니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계시다가 저희랑 정말 특히 이 아이가 되게 문제로 타부도 많이 쳤고 또 정말 애기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저도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계시다 이제 단원고로 가셨어요. 저희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 너무 얘기 길어진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죄송한데 아니 이게 어떤 걸 당시에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치 자, 떨리죠? 예. 네. 자, 내가 그럼 하나씩 좀 이따. 네. 여러분, 고창석 선생님 아직 미술. 네, 그, 약 유해 몇 조각이 발견되셔서, 그거 가지고, 그냥, 조금 발견되신 분들이랑 미술사랑 같이 합동해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정확히는 미수술자 가족으로 남아있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1학번 고보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아까 언니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요, 저희가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거기 계셨고 저희는 2학년이었고 3학년이었어요. 같은 학교에 그렇게 있었는데 처음에 친한 언니 오빠들이 단원고에 다녔어요. 그냥 수학여행 그 언니였는데 수학여행 간다고 저희 월요일 모임이 있어서 수학여행 간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 여보 초콜릿 사 이러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잘 놀았고 그리고 수요일에 이렇게 학교를 딱 갔는데 이렇게 수업하고 있었어요.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너네 단원고 중 너네 언니 오빠 중에 단원고 다닌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핸드폰을 다 대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니 애들이 다 아니요 친언니는 없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났대요. 애가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다들 막 걱정하고 막 애들 다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한 시간 있다가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 다행이다 알고 있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5번 뉴스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희가 나중에 학교 수업 시간 다 끝날 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냥 단지 그 언론 기사 말 한마디 그 기자들이 쓴 타이핑 글자 하나만을 믿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계속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때 무기력했던 저희들이 너무 싫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희가 너무 싫어서 단원고를 갔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졸업생관이어서 가장 먼저 언니 원래 다른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는데 바로 바꿔버렸고요. 그래서 언니가 먼저 단원고를 가서 막 이렇게 방송도 들어가서 이렇게 막 일하면서 춤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저랑 친구도 되게 고창 선생님이랑 언니 오빠들이 되게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저희가 진짜 문제아였어서 그래서 어쩌면 저랑 이 친구를 이렇게 사람 네,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신 그런 소중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계속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 근데 잠깐만 이제 잠깐 족보 헷갈리는데 보영이 언니가 보영인데 보영의 남자친구가 아니 그 남자 친구 그 남자 친구 잠깐만 아니 사이스만님 아이고 나는 어제 언니 아니 언니랑 남자 친구가 온다길래 언니랑 언니의 남자 친구인 줄 알았지. 오랜만에 만났구나. 아 친구 간다 보다 남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너무 잘생겼네.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남자친구 서영기대입니다. 제가 원래 저도 중학교 때 2학년이었고요. 저도 그 당시에 수업을 듣고 있다가 선생님이 혹시 친가족 중에 단원고 다니는 사람 있냐 해서 저는 없었는데 저희 형이 다른 고등학교였는데 그날 수학여행을 가긴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 수학여행을 가다 사고가 났다라길래 우리 형인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단원고였고 그 후에 다 구조가 됐다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저는 평상시처럼 학원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학원이고 보고 집에 가서 빨리 뉴스를 켜봐라. 저는 일단 당황을 했죠. 저는 가족의 단원고가 없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보니 아버지의 정말 오래된 친구의 형이 거기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그 형의 누나한테 과외를 받으러 갔었고 그 사고 전날까지도 그 집에 가서 과외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 형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내일 수학여행 가니까 뭐 준비 이것저것 한다 그래서 늦는다라고 해서 아 아쉽네요 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라고 저는 그 전날까지도 그 집에서 부모님들과 누나와 인사를 드리고 나온 상태여서 뒤늦게 알고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저는 그 형이 단원고인 줄은 잘 몰랐을 때였는데 그 형이 그렇게 됐다 그러고 1차 충격이 온 상태에서 고창석 선생님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보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도 했었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분명 가까운 고등학교가 많았는데 솔직히 여자친구 영향도 있었고 제가 좀 단원고를 가고 싶다고 느낀 게 고창석 선생님 책상을 보고 싶었어요. 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자친구가 말했듯이 저 고등학교 때 사고도 많이 쳤고 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고창석 선생님이 저희 1학년의 그런 교무 지도 선생님이셔서 항상 고창 선생님한테 벌을 받았고 꾸지점도 많이 당했고 그러면서 많이 챙겨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책상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책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하다가 그 정리한 시기 전에 그 책상을 마지막으로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자신이 제가 선생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고 이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가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시간에서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그 목소리도 못 듣고 그걸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퍼서 이런 4.16 행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시간 다 빼서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런 행사가 있으면 아 참여해야지 뭐 리본 만들기 이런 것도 여자친구가 매년 고등학교 때도 했고 많이 했을 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좀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은사님 늘 이렇게 우리 은사라고 할 때 은혜로운 스승님이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학년이 끝나고 다른 학교 가도 찾아뵙고 그래서 인사드리고 우리 이만큼 컸어요. 우리 결혼해요. 우리 애기 낳아요. 하면 선생님께 자랑할 수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안 계신다는 그 말들이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우리 그 그때부터 사귀었니? 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죠. 사실 저는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아침에 이제 저희 때 한창 그게 박스에다가 과자 박스를 넣어서 아침에 생일 축하 이렇게 적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엄청 신나게 엄청 재밌게 있었는데 사과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미안해요. 저희는 이게 막 신나고 웃고 놀고 떨고 할 때 언니 오빠들 숨조차 못 쉬고 있었다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정말. 그래서 가끔은 나중에 이렇게 사고 나서 정말 영정단 이렇게 추모 공간이 있었었잖아요. 정말 지나갈 때마다 정말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아까 이때 무슨 얘기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왔어요. 생일을. 근데 천안에서 봤는데 같이 고등학교 나왔던 친구랑 봤는데 정말 저희 포함해서 10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정말 안산 아니면 관심이 정말 없구나 했었는데 여기 와서 사실 여기도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어쩌다서 왔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원래 6시에 가야 되는데 버스 취소하고 너무 이 공간이 너무 감사해서 더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매년 많은 거 해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끝 아니에요. 아무래도 처음에 우리 보현 학생 만나서 처음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이 친구가 처음 학교에 면접 보러 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볼게요. 방금 이름은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네, 그쵸.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를 이렇게 가면은 면접을 보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저는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러세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도 아시더라고요. 학교가 어디 출신인지. 그러면은 항상 그러세요. 단원고? 그 유명한 단원고? 니네 학교 돈 많이 받았다며. 니네 돈 얼마나 받았어? 야, 니 친구들은 돈 많이 받았다며. 니 친구 중에 또 언니 오빠 주변에 있어? 이걸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대학교 면접이 아니라 그래서 니네 학교 교육청에서 돈 얼마나 받아가지고 뭐했어? 뭐가 달라졌어? 넌 참 좋았겠다. 남들은 거지 같은 학교에서 지내는 너는 혁신학교라고 돈 받았어.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예요. 다 대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면접을 볼 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였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저희 언니 때도 저희 언니도 좀 심하게 당했었거든요. 저희 언니는 면접 보러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딱 보더니 단원고?
이렇게 면접, 서류 면접을 던지시더니 이렇게 해서 활짝 깨고 이렇게 딱 눈을 감으시더래요. 그러더니 너네는 안 뽑는다고, 단호가 안 뽑는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언니를 면접에다가 그냥 완전 무시를 하고 아예 죄송해요.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면박을 주더래요. 근데 이게 뿐만 아니라 막 제 친구나 유가족 친구들, 네, 제 친구들이 막 그런 언니오빠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알잖아요. 자기는 유가족, 자기 언니인데, 자기 오빠인데 아직도 상처 안 함으로써 이 시즌 딱 4월 되고 벚꽃 피면 제 친구들은 4월 그 저희 학교 벚꽃 나무 되게 예쁜데 거길 가지 못해요. 왜냐면 언니 오빠들이 남긴 사진이 딱 그 벚꽃 사진, 단체 사진 하나들밖에 없어서 벚꽃 사진도 못 찍고 숨도 못 쉬고 학교도 못 나온 상태에서 맨날 약 먹으면서 버티고 엄마, 아빠들, 가족들이 서로가 얼굴 보는 게 힘들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가족 얼굴 봤는데 내 가족을 보면은 죽은 사람이 떠올라서, 떠나간 사람들이 떠올라서 못 지낸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이혼하고 가정이 흩어지고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까 언니가 말씀해줬지만 저도 진짜 감사했거든요. 누군가는 이 인원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절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 정말 몰랐거든요. 저는 딱 안산에서만 항상 살았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쩌면 다들 자기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살기 바쁘니까 무시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행동해주시고 막 아까 친구들이 노래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영상에서도 매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가 처음에 이제 교주에 이 팔찌? 예, 네, 팔찌 얘기 좀 해줄까요? 그거는 면접, 아까 그 수시 면접 때 원래 이렇게 서류를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서류 기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내려왔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길을 잃어가지고 중앙시장? 거기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여름이어서 이렇게 팔찌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때 한참 박근혜 석방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성명운동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잡으시더라고요, 저를. 성명을 하래요. 근데 그냥 둥둥이 거절을 했죠. 저는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는데 이렇게 딱 팔찌 보시는 거예요. 붙잡으시면서 팔을 잡으시다가 근데 보더니 이거 뭐냐고 하죠. 세월호 총무 팔찌라고 하니까 엄청 쌍욕을 하시면서 어제 불경스럽게 이 동네에 감히 이걸 차고 미쳤냐고 했어요. 차가 땡기시다가 팔찌가 끊어졌었던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때는 많이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느낀 건 아, 경주는 이런 곳이니까 내가 조심을 해야지 이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었는데 이 친구가 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함께한다고 같이 대자보를 만들고 대자보 쓰면서도 이 친구가 안 그래도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 그 유가족 친구들한테 아마 친구들도 저처럼 몰랐잖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게.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찍어서 자랑하고 여기 뭐지? 실은 되게 많이 걱정했어요. 저 가족들, 친구들 안산을 떠나서 이렇게 타지 있는 게 처음이라서 실은 너무 걱정되고 실은 좀 무서웠어요. 혼자 견뎌내야 된다는 게 막 학교를 가면은 다른 그 학원 친구들도 이런 거 보면은 막
세월 신기하다고 예쁘다고 너도 해 하나 사서 해 이러면 아 사서 내 돈 주고 할 만큼 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좀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실은 되게 많이 위로가 됐거든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고 막 위안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막 친구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뭐지? 자기네들도 타지에서 힘들었는데 뭐지? 자기네들이 다만 모를 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네, 유가족 친구들이 전해달라고 했었어요. 인사를 실지하고 마이크를 건 건 아닌데 그래도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이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이렇게 세월호 이제 잊지 않고 계속 해왔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실감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도현 친구가 아, 자기가 처음 여기 왔을 때 굉장히 불안했고 친구들도 다른 데 갔을 때 불안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4월이 오고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뭘 할까? 난 뭔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친구들이 그렇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그냥 사실은 이번 주말에 안산에 그냥 가족과 같이 있고 싶어서 가족한테 가려고 했었대요. 원래 안산 가족하고 같이 있어야지 이럴 때는 가족하고 있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함께 행사를 하게 되었고 또 친구는 아까 이제 대학생 친구들 자기 위 학교 동료 친구들 이제 모아가지고 리본 만들어가지고 동대에 앞에 비치를 해놓을 예정으로 지금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 되게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왜 우리 유가족분들도 모셨었고 또 글을 쓰신 작가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친구들의 선생님을 잃었다. 또 친구의 언니, 오빠들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건 언제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나한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예, 이런 걸 굉장히 심각시키고 자,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저희 집에서 3남매거든요. 저희 언니한테는 동생 있고요. 저희 남동생한테는 둘째 누나예요. 저희 엄마 아빠한테는 귀한 딸이고 제 남자친구한테는 여자친구이자 친구들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언니 오빠들한테는 동생이 되기도 하고요. 동생들한테는 좋은 누나이자 언니가 돼요. 어쩌면 누군가는 저를 보며 변했을 수도 있고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동생이자 자녀인데 그들도 그랬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뭔가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다. 근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게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운동력이 되어줬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냥 잊지 말고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쁘죠? 말도 너무 잘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 왜? 아, 사실 우리 경주에 우리 추모 한 달간 했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오시기를 우리 경주에 경주에
뭐죠? 분향소. 예, 분향소에 상주 노릇을 하시면서 한 달간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계셨던 이문희, 이문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준비하게 큰 업무자들입니다. 얼른. 얘기 안 하기로 했었는데. 예. 퇴근하고 이제 왔습니다. 좀 더 늦게 왔어야 이렇게 다들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좀 더 늦게 올 걸 그랬습니다. 5년이 지났네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딱 그때 다다운 친구가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아프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안 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건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이 또 돌아오니까 아프네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많이 추모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분향소 그리고 우리가 서명을 많이 받았죠. 제가 경주 살면서 아마 서명을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만인보 만명 뭐 학교 급식 조례 만 명 정도 받았었는데 제 기억으로 한 2만 7천 명 정도 2만 7천 명 서명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경주에서도 우리 늦게 와갖고 우리 단원고 학생 얘기를 끝물에만 이렇게 들었는데 경주에서도 참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아팠지만 행복함도 하고 광화문도 가고 진도에 가서 8, 걸었던 게 한 8km 되나요? 아 24km 아마 제가 군대에서 행군 말고는 제일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떠오르고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서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운동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서명했을 때 그때의 기억 다시 살려서 주위에 청원 지금 4만 명인가? 40만 명 됐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서명을 600만 명 받았었죠? 이번에도 다시 기억을 살려서 많은 청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아무튼 경주에서도 잊지 말고 우리 뭐 5.18이다 해방전후다 그때의 일들도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특히 세월호는 아직도 왜 이 왜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왜가 밝혀져야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다. 우리 다 같이 세월호 이 아픔 꼭 기억하고 경주에서도 그런 아픔이 다시 오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향소에 서 계실 때 제가 반했었어요. 언니 미안해. 제가 네, 이문희 씨한테 반했었습니다. 그 뜨거운. 아직까지 그 촛대가 한 달 내내 초가 천둥이 흘러내려서 앞만 치워도 이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네요. 저 댁에 촛대가. 그래서 또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그 한 의원님, 그래도 계속 우리 끝까지 맨날 참여하셨잖아요. 여기 매년 참여하신 분 다
매년 참여하셨는데 우리 그래도 시의회에 계신 분이 한번 오셨는데 이야기 들어봐야지 경주시 입장 환영해 주면 힘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한당 구디에서 민주당 시의회 참 귀합니다. 네. 아유, 제가 귀한 대접 받는 것 같은데 이는 세월이 흘러도 이게 눈물이 납니다. 제가 저 우리 학생들 이야기할 때 아 이게 막 감당 없이 쳐다져갖고 혼이 났는데 그 저는 그 사고 당시에 진짜 화가 엄청 났거든요. 진짜 뭐를 누구든 걸렸으면 내가 이제 조져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배복에 욕은 많이 썼습니다. 님이 뻥이다 하고 요즘은 제가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이래 얹고 있으니까 네. 옛날 것처럼 욕도 뭐하고 그러고 또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아까 우리가 뭐 왜는 여전히 왜다라고 하니 그게 또 지금 정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요 자리에 제가 모셨거든요. 근데 그 왜 안 하실까 싶어서 저도 참 궁금한데 예전에는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못해서 뭐 전화할 수도 없고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가 물어보고 싶을 마음인데요. 오늘 저 뒤에 앉아갖고 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까 제가 중용씨 보고 야 참 경주는 참 뭐 참 많이 했다 그죠? 제가 이래야겠어요. 이제 근데 우리 참 뭐 많이 했어요. 이래 보면 뭔가를 많이 했고 저도 그때 박주민 의원 모셔가 우리 목사님 여기 드림아이들 와가 그 식정 행사도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제가 그때 그 음료수가 많이 모자가 미안하셨어요. 지금에서야. 그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참 많이 얘기해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보니까 여기 우리 집행위원장님하고 저기 뭐 결의 하나 또 대표님 환경운동연합의 국장님 뭐 민중당 위원장님 나름 전부 다 경주에서 참 이런 올바르고 호전 일이라는 데에 항상 얼굴 또는 머리수 뭐 마음 몸 이렇게 다 보태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고 아까 학생들이 경주에 우리도 하여튼 그런 비슷한 취급을 좀 받았어요. 지금도 여행을 받고 있고 그래도 뭐 이마이네 모입니다. 이 정도로 모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또 고맙고 그 뭐 하여튼 이 날이 되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요. 예. 여기까지. 내가 요새 녹음 못 때가 뱃속이 지금 다 삼켜가지고 지금 내가 이만하네. 예, 이제 우리 그래도 다시 내일 노래를 한번 볼까 싶은데 예. 이지울 학생이 기타 반주를 하면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잘 아는 거 너무 처지는 노래 말고 있잖아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그 가사 생각 있어요? 가사 없어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진실 맨 처음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못 이기고 예. 예. 저기 잠깐 그 예. 우리 학부모인데 대표님 잠깐 오시고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예. 아 이야기를 한다고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손 들고 얘기해서 꼭 전해야 될 말이 있어서 나왔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요즘 독감 많이 돌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병을 이겨요. 그런데 그냥 약 먹고 힘내서 이 병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왔던 병을 기억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죠. 그래서 다음에 또 아픔이 올 때 이번에 왔던 이 병, 비슷한 병이 왔을 때 기억해서 이겨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한 명이 되건 두 명이 되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 줬는데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들을 해짓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 사람들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상처는 또 패이고 또 패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모여야 돼요.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 그 상처를 더 다독거려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여자친구 그런 말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리적으로 더 가까워서 더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소중함을, 나의 존재감을 늘 확인하면서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여기 모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그래서 잊지 말고 또 모여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아, 진짜 남의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태진이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자, 준비됐나봐요. 아, 가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지율 학생 나와주세요. 네, 여기 앞에서 좀 쳐주세요. 네, 저기 이지율 학생 나온 김에 뭐 자기도 이 지금까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게 딸인 관계로 따라다녔잖아, 그죠? 한번 이 언니 오빠들도 오고 있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마마걸입니다. 마마걸. 그래서 집에 엄마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엄마 맨날 따라다니는데 엄마 따라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2014년이었는데 14살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거기 계신 분들이 언니, 오빠였고 제가 감히 뭐 우러러볼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나이였는데 지금 머리가 크고 19살이 됐는데 지금 저보다 더 어려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더 어려졌고 제가 그분들보다 예, 나이가 위에 있으니까 이때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의 엄마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들의 할머니, 그분들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도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 제 노래 아시죠? 이거는 우리 처음에는 일반 박자로 하고 마지막이 천천히 하는 반주 따라갈게요. 자, 여러분 반주 있나요? 반주 없어요. 하나, 첫음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역시 마치겠습니다. 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이 많은데 소개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